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용량과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전 전압은 6600V이다. 가공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수전점의 삼상 단락 전류가 7000A인 경우, IS가 7000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랬을 때 기준 용량 PN과 수전용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 PS를 구하라는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주어진 조건을 보면 차단기의 정격 용량 표가 메가볼트 암페어의 단위로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단락 용량을 계산한 다음에 이 표에서 적정히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준 용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준 용량 P(n)은 어떻게 구하냐? 루트 3에 곱하기 V에 곱하기 I다라는 거죠. 그럼 IN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IN은 정격 전류 또는 기준 전류라고 합니다. V는 문제에서 6600V라고 주었어요. 공칭 전압을. 그러면 IN의 값만 여러분께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 IN 값을 어떻게 구하냐?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정격 전류 또는 기준 전류 IN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기지값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 역시 기지값이죠. 이랬을 때 기준 전류 IN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IN을 바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IN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그럼 IS 곱하기 퍼센트 Z 나누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분의 58.5% 곱하기 7000A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이 대략 4095A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값을 여러분 기준 전류 IN의 자리에다가 대입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할게요. 그럼 기준 용량의 단위가 메가로 바뀌겠네요. 물론 시험에서 기준 용량하고 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메가로 환산을 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킬로로 주었다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임의적으로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서 메가볼트 암페어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6600 곱하기 409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요. 46.81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 용량을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단 용량 구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인 경우 상당히 다양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양가로 1번에서 구한 기준 용량을 이용해서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하라 라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PS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배에 곱하기 앞에서 구한 기준 용량값 PN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58.5%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또는 정격 용량 46.8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대략적으로 나오냐? 80.02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요게 풀이 방법 첫 번째가 되겠죠. 동글뱅이 1번은 기준 용량을 이용해서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안 줬다면 PS는 루트 3에 곱하기 V 곱하기 IS죠. 여기서 V는 공칭 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단락 용량 구할 때 루트 3에 곱하기 V 6600V.
그 다음에 단락전류 7000,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이렇게 곱하셔도 여러분 80.02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특별히 없다면 동글뱅이 2번으로 푸는 방법도 올바른 풀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세 번째 방법, 특별한 조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PS는 루트 3에 곱하기 VN에 곱하기 IS다. 자, 여기에서 루트 3 곱하기, 제가 여기 VN이라고 적은 것은 차단기의 전격 전압을 의미해요. 자, 12의 전격 전압이다. 그러면은 공칭 전압이 6600V일 때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냐? 7200V죠. 즉 7.2kV죠. 자, 이랬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 7200이라는 숫자를 넣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단락전류값 그대로 7000A,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시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87.29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대략적으로 87.3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계산값들을 가지고 적정히 차단기의 전격 용량표에서 여러분께서 선정하시면 되는데 80보다는 커야 되니 여러분 100이 보이네요. 그래서 100MVA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 란에는 100MVA로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떤 조건으로 풀어라 라고 어떤 조건을 줬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